그리고 방금 들으신 당시 수사계장에 더해서 그때 검사까지 수사진 8명은 다른 건으로 또 입건이 됐습니다. 논란의 8차 사건 때 이춘재 대신에 범인으로 당시에 22살 윤모 씨를 붙잡아서 결과적으로 20년 징역살이를 살게 만든 일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13살 박모 양이 집에서 살해된 8차 사건. 지난 10월 이춘재가 뒤늦게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돌아가면 되는 게 내가 넘어진 상태 누가 치고 빨리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잡으면 정신이 어땠는지 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가혹행위와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사팀 경찰 7명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경찰은 시신 일부를 찾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김 양 가족과 강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의 추가 살인과 강간 가능성을 조사하고 윤 씨의 재심 진행에 협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